네, 동네 발견 2020년 새해 첫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뭘 좀 해드릴 수 있을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멋진 음악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죠? 네, 이 경주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경주에 살게 됐다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님을요, 올해 첫 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뭐 기타리스트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클래식 기타리스트라고 하니까 조금 더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더 반갑기도 해요. 우리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이제 독주회를 가지셨습니다. 네. 제목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나와 당신 우리의 경주라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공연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네. 이 공연은요. 제가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원래 청주가 제가 고향이고 그전에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경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살게 되면서 이제 봤었던 이제 매력적인 장소들에 넣어서 느꼈던 그런 이제 감정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엮어서 이제 한 공연입니다. 이 곽진규님은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프랑스 시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이 사실 공연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경주보다는 수도권이 더 기회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주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 도시보다 좀 한적한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유학 시절에 원래 파리 시내에서 살다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 이제 살던 그 풍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항상 느껴지는 그 한적함, 이제 밤만 되면은 저녁이 되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고요함들이 너무 좋아서 항상 귀국을 해서도 서울 말고 사실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 편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경주를 여행을 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황성공원이나 뭐 형산강 주변 이쪽 그리고 또 이제 관광지 주변 쪽에 이제 너무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항상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요. 그 클래식 기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해하실 건데 경주에서는 클래식 기타로 독주회도 여셨다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해요. 경주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생소하다 하실 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아해 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준비해 주신 프로그램을 정말 주의 깊게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독주회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또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내가 잘 왔구나라고 느꼈던 또 해주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말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딱히 크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이렇게 뭐 그런 문장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연주 너무 잘 들었다고. 아, 뭐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아 이런 분이 경주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니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는 그냥 제가 하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여기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족을 좀 하셨군요. 굉장히 네. 만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프랑스 하면 네. 또 사실 관광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네. 경주도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로 맞죠. 다시 한번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비교해 본다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던가요?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사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야식을 좋아하는데 야식을 이제 배달시켜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 말고는 굉장히 좋은 점만 있었고요. 경주는 크게 저는 단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지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행복해지고 싶어서 가지 않나요, 보통?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경주에서도 그렇고 관광지를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론 관광지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이기도 하죠. 근데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굉장히 또 즐겁게 같이 얘기하고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실 때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확 풀리시더라고요. 이 행복한 감정을 담아서 나와 당신 우리의 경주라는 공연을 연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장소나 풍경을 담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요? 저는 그 경주의 황성공원 그리고 풍력발전소 주차장. 풍력발전소. 네. 그 두 군데를 특히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밤에 산책하기에 정말 그 첨성대에서 계림숲 지나가지고 월정교까지 가는 길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날에는 그 월정교 앞에 이렇게 물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떠 있어요. 야. 그러면은 그게 월정교도 이렇게 물에 비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달까지 떠 있으면 정말 그 경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약간 관광 네. 가이드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네. 경주 얘기에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지죠. 맞아요. 경주에 연주하러 오신 게 아니라 경주에 푹 빠져서 살고 계신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또 이런 감성들이 이 클래식 기타 연주로 어떻게 표현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또 저희에게 들려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준비한 곡들은 어떤 곡들인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요. 바로 파라과이 기타리스트의 곡인 훈투 아티 코라손이라는 곡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마음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곁으로 갈 때 그 느끼는 그 설레임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막 그랬고 경주로 이제 여행을 올 때 어떤 연인과 혹은 가족들과 굉장히 큰 설레임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프로그램에서도 독주의 프로그램에서도 연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곡을 지금 제가 골라봤고 바로 다음 곡으로 들으실 이제 두 번째 곡은 포르투갈 기타리스트 리카르도 아브레오라는 기타리스트의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음곡이라고 여러 개의 이제 곡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연주해 드릴 곡은 그 중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당신과 우리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번 공연을 이번 공연의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어떤 그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곡이기도 해요. 제 공연 제목이 나와 당신 우리의 경주잖아요. 이 곡의 제목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그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조금 어렵지만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당신의 마음 곁으로 그리고 당신과 우리, 그죠? 네. 우리 곽진규님의 연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클래식 기타리스트 곽진규님의 연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우, 저는 연주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이분은 기타를 연주하는 분이 아니라 아, 마음을 연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실제로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안고 치는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인데도 제가 다 설렜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곡 제목이 당신의 마음 곁으로였는데 정말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곡이더라고요. 또 풍경들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고 연주를 들어서 그런지 이 연주를 듣는 내내 여행을 떠나고 싶고 이 경주의 풍경들이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막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독주회도 하셨고 앞으로도 네. 하실 거잖아요. 네. 티켓비가 비싼가요? 아니요. 아, 이거 중요한 아, 이거는 꼭 가봐야겠다 네.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괜한 걱정. 궁금합니다. 아, 아닙니다. 농담이었고요. 그 예술전당에서 하면요. 그 경주시민 이제 50, 아, 경주시민이 아니시니까 50%가 안 되시네요. 자세한 점은 네. 네, 저희가 찾아갈 거고. 저뿐만이 아니라 두 분도 궁금한 점들이 좀 생겼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아까 이 경주의 좋은 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풍력발전소가 이렇게 또 보기가 너무 좋다, 네.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혹시 연주하실 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아, 연주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한 것에만 집중을 해요. 준비한 것에만 집중을 하고 이걸 연주를 하는 도중에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내가 혹시나 다른 이제 준비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가끔씩 그럴 때는 있죠. 제가 이제 준비했던 곡이 너무 연주가 잘 될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들이 지금 관객들하고 관객분들하고 관객분들이 앞에 계실 때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교감이 된다고 이제 저 혼자 느끼는 거겠지만 굉장히 교감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집중도가 올라가요. 정말. 그래서 뭔가 연주는 연주대로 하고 있는데 마치 제 마음과 머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 조금 아까 전에 황성공원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공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경주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이 황성공원이 다른 공원과 다르게 또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이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왕의 사냥터로 이제 쓰였던 물론 지금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지만 그런 이제 숲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마치 숲처럼 진짜 숲처럼. 근데 그런 공원은 사실 저는 뭐 여러 이제 도시의 공원들을 가봤지만 이제 유럽을 제외하고는 그런 곳은 진짜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일단 본 적은 이 정도로 아름다운 공원을 본 적은 정말 없어요. 네. 우리 경주 지역의 한 곳 한 곳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느끼시고 그 느낌을 더불어서 연주를 통해서 경주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경주에서만 보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역분들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제가 연주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올해도 연주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또 어떻게 이제 관객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연구 중입니다. 네, 곽진규님 덕분에 앞으로 경주의 문화계가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또 경주에 클래식 기타 동아리 혹은 동호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호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많은 연주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지역에 좋은 공연들도 많지만 클래식 기타 공연이라고 하면은 아, 접해본 지 좀 꽤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활동하시는 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올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